예를 들어서 막 이 옷이 전에 무슨 막 대통령이 입던 옷이에요. 대통령님이라고 해서 힘 안 들어? 못 해도 구설이고 해도 구설 아니야. 그것을 왜 입어? 보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일단 발로 한번 밟은 다음에 자기 걸 찜하고 집잖아요. 그런 행위는 좋은 행위인가요? 물건을 갖고 온다. 주서 온다. 일단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닌 이유로 내가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구제옷이 있죠. 그 옷을 어느 누가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입었을 수도 있고 암 환자가 입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없고 뭐 여자 혼백이 붙은 옷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떨어진 걸 갖고 온다. 어떤 물건인 줄 알고 그죠? 네. 예.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전에 무슨 막 대통령이 입던 옷이에요. 나는 안 입어. 근데 받았어요. 결국 구제잖아요. 그렇지. 근데 입지 말아야지. 옷이니까 운세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지. 아니에요? 대통령님이라고 해서 힘 안 들어? 힘들잖아. 못 해도 구설이고 해도 구설 아니야. 그것을 왜 입어?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야 이거 어디에 넣고 다녀나. 그런 것도 그냥 지갑에 넣고 다녀.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어떤 물건을 하나를 건네줬는데 이 선생님도 건네주고 이 선생님도 건네주고 이 선생님도 건네줬다. 그러면 같이 합쳐져서는 안 돼. 딱 한 사람 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특히나 부적. 새 가구를 그냥 밖에다가 집 밖에다 버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냥 다시 리모델링해서 정이나 가까워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임금왕자를 쓰고 한번 부정을 한번 걷어내고 근다는 몰라도 근데 일반인들이 임금왕을 쓸까? 부정을 걷어낼까? 모르잖아. 그죠? 아예 모르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또 가지고 오는 사람이 또 이제 운세가 안 좋거나 운기가 안 좋거나 할 때는 특히나 해가 되지. 그러면 정말 갖고 싶은 구제나 중고가 있다면은 그 좀 털어내고 구제옷은 웬만하면 입지 말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물건들을 정말 물건들을 정이나 갖고 와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갖고 와서 이제 큰 물건 같으면 어떻게 이제 화장실에서 하룻밤 묶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작은 물건들 같으면 이제 밑에다가 인구망자를 해서 화장실에서 하룻밤 묵히든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렇게 쓰고 싶을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그렇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지. 그걸 없는 걸 굳이 그걸 그냥 얻어다가 그냥 인구망자 써다 가지고 그냥 하룻밤 그 화장실 묵히고 아우 그지도 안 하겠어 나는. 해주지. 근데 그런 걸 갖고 왔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들은 그냥 갖다 버려야 나 이래.